1859년 황해도 황주에서 태어난 박은식은 독립협회에 가입하여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의 주필을 지내며 일본에 대항하여 나라를 구하자는 내용의 많은 글을 실었습니다. 1911년 4월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간 그는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펼쳤음은 물론 고구려와 발해의 유적지를 둘러보고 민족혼이 담긴 많은 역사책을 썼습니다. 특히 상해로 옮긴 뒤에 완성한 한국통사는 일제를 당황하게 만들 만큼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통사는 총 3편 11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제 침략을 중심으로 1864년부터 1911년까지의 한국 근대사를 다루었는데 민족혼을 지키고 강화하여 완전한 독립을 이루자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특히 일제의 잔인성을 해외에 폭로하여 일본을 자극한 반면 우리 국민들에게는 나라 잃은 아픔을 강조하여 독립투쟁 정신을 더욱 고취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19년 중국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들어가 독립신문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해 12월 3.1 운동에 감동하여 쓰기 시작한 한국독립운동지혈서를 완성했습니다. 한국독립운동지혈서는 1884년부터 1920년까지의 한국민족독립투쟁의 역사를 3.1 운동을 중심으로 쓴 책입니다. 한국독립운동의 피로 쓴 역사라는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3.1 운동의 시작과 끝을 낱낱이 밝혔음은 물론 3.1 운동 이전까지 이어져온 민족운동을 총정리한 것입니다. 4년 후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겸 대통령 대리를 지냈습니다. 다음 해 3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2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헌법을 대통령제에서 내각책임제로 바꾸고 곧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 독립을 위해 단결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일생을 마쳤습니다.